오늘은 택배가 많이 와가지고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그저께 아마존에서 좀 필요한 것들 구매했고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좀 많이 보냈어요. 이거는 국그릇 접시가 좀 필요해서 접시를 좀 샀고 가스 버너 이번 주 일요일에 홈파티를 할 생각인데 그때 좀 필요한 요리 도구들입니다. 이게 전골인데 여기다가 샤브샤브 같은 거 할 생각이에요. 좀 기대가 되는 게 이 한국에서 보낸 건데 너무 랜덤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관에서 음식품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이나물이랑 과자? 젤리? 뭐 이런 거 챙겼는데 아 이게 환불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뺐습니다. 포장을 왜 이렇게 단단하게 한 거야? 드디어 이게 왔어요. 앤더슨벨 코트입니다. 이거를 사실 받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구매한 지 지금 3개월 만에 받았어요. 한국에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드디어 미국으로 갖고 왔습니다. G4 왜 이렇게 많아? 와 이거 한 몇 개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대충 몇 개 시킨 건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거는 배드민턴 할 때 쓰려고 산 손목 아대 전문가용입니다. 세계 최초 있는 테이핑 실리콘 압착 손목 밴드 좀 비싸게 주고 구매했고 와인 에어리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충동 구매했는데 이거를 좀 괜히 산 것 같아요. 팬캡이라고 냄비 요리할 때 기름 안 튀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 덮어두는 건데 이것 때문에 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택배비가 많이 나온 것 같다.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전기 매트 누룽지 화장품들 랜덤하게 온 것 같은데 이거는 이따가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양말이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양말도 좀 사왔고 그리고 간절히 좀 기다리고 있던 거 패딩 조끼 캐나다 구스에서 받은 제품인데 여기 너무 추워서 따뜻한 아우터를 하나 갖고 왔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아우터가 없어. 후드 집업을 원했는데 후드가 왔어. 아 이건 나 잘 안 입는 건데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끝! 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G4가 진짜 너무 많아. 이게 앞으로 G4 파티다. 대박. 아니 너무 민폐를 끼쳤네. 난리도 아니다 진짜. 와 이 핸젤과 그레텔만의 와 난리다 난리야. 언제 치우네. 에이 방금 헬스 마치고 농구장에서 사면 안 돼.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만들 거는 어향가지 소스 중식입니다. 가지 소스를 만들 거예요.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네. 가지를 활용한 가지 튀김을 할 거야. 진짜 너무 큰데? 오 뭐야 신기하다. 재밌다. 하나 더 만들까? 잘해 보이지 않나요? 잘해 보이는데? 와 맛있겠다. 네 육수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뭘 만드세요? 비밀입니다. 완성된 다음에 보여드리죠. 메뉴가 많아가지고 좀 바쁘네요. 이거는 최강록 셰프의 항정살 간장조림 토마토 베이스를 만들어서 스페인의 꿀대구를 할 겁니다. 우와 왜? 이거 불리는 거 아니지?
미안해요. 하지만 맛있게 먹을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기름을 뿌려 맛있을까? 참기름을 뿌려 맛있을까? 들기름 아닐까요? 들기름 뿌릴게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와. 메뉴 설명 좀. 이거 메밀면으로 만들었고 양념은 숙성했고 고추랑 대파랑 사과랑 오이랑 넣었어요. 마지막 디저트. 와. 월남쌈을 튀기고 거기에 이제 과일이랑 젤라또 아이스크림 얹고 수제 유자청을 뿌렸습니다. 와. 근데 슈퍼 여기 딱 오늘 샀는데 작년. 와. 아, 손 탔어. 손이 그을려진 거야. 아, 이래서 불장난을 하면 안 돼. 손을 태워 먹었습니다. 눈 많이 온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운동을 하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온몸에 지금 다 리백해서 스트레칭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깥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2년 만에 눈이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칭 끝나고 바깥에 또 구경을 한번 나가봐야겠어요. 진짜 춥다.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졌어. 아이고. 밖에 잠깐 나가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지금 영하 5도인가?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어서 콩나물국을 이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남은 재료들이랑 이것저것 넣어서 감자도 넣고. 계란을 위해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왔습니다. 뚝배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뚝배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열무김치를 사와가지고 오늘도 눈이 옵니다. 오늘의 아웃핏 앤더슨 베리랑 안에는 추우니까 캐나다 구스 패딩을 입었고 아라 팬츠랑 수트 서플라이 신발 신었어요. 르메르 가방 색깔이 너무 귀여운 것 같잖아요. 입구는 되게 내부랑 안 어울리게 생겼어요. 엄청 힙한 입구인데 안에 들어가면 아틀리에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되게 귀여운 컵인가요? 이게 다 뭐야? 무슨 빵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오마이갓. 아, 너무한다. 그 빵 하나 먹었습니다.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아몬드 크루아상 하나 먹었어요. 되게 영어 책인데 친구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저한테 선물로 줘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학교랑 학원이랑 신청하고 여기서 나름 바쁘게 보내보려고 계속 무언가 스케줄을 만드는 바람에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지금 오후 5시인데 할 일이 다 끝나서 근처에 있는 시네마에 왔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배터리 파크에 있는 리갈 시네마인데 공간이 굉장히 멋있네요.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조금 출출한데 지금 영화 보기까지 1시간 남아가지고 근처에 구경하러 왔거든요. 다이어트 중이라 뭘 먹진 못하겠고 구경이라도. 이런 거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이런 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샐러드 양이 너무 많아요. 샐러드인데 맛이 너무 자극적이야. 지금 샐러드를 먹었을 뿐인데 입이 엄청 짜고 너무 배불러요. 너무 헤비. 샐러드 먹었는데 보통 음식보다 더 헤비한 느낌. 이게 맞나? 일바로 왔어요. 극장에 아무도 없네요. 왜 영화관에 아무도 없나 했더니 6시 반인 줄 알고 딱 6시 반에 왔는데 6시 50분이었어요 영화 시작하기 20분 전에 들어와 버려서 문도 안 연 거였어요. 영화 끝. 지금은 저기 친구 따라서 콘서트에 갑자기 왔어요. 오늘 되게 뜬금없이 친구들이 갑자기 콘서트를 가자고 해서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친구들은 다 티켓 예매했는데 현장 가서 티켓 사고. 너무 피해 라이프인데. 이 남자 3명이랑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언니 선택이니까. 내가 스타트패스 그렇게 하는 게 리세션도 있었고 맛있다. 여기가 뉴욕의 은행골.